오, 다 잡히네. 대박. 야소, 야소, 뭐라고 뭐라. 야소, 저랑 창빈 형. 예. 네, 걷고 있어요. 네, 걷고 있어요. 사실은 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사실 가격을 어느 정도 생각했죠 저희가. 와, 아니 그냥 너무 비싸요. 네. 그냥 봤을 때는 아 진짜 아 그냥 자전거 봤을 때는 그렇게 비쌀 것 같진 않아요. 타고 싶다. 아 타고 싶다. 그러니까 이게 비싸다는 걸 비싸서 못 샀다기보다는. 어떤 자전거를 사고 싶은지 응.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맞아 그게 이제, 없어서 우리가 근데 또 자전거 그냥 자전거 그냥 아니라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맞아 로드 뭐 로드 있고, 뭐 하이브리드 막 이런 거 있고 되게 네. 많아요 자전거 지금 막 옆에 막 지나다니는데 자전거가 아. 그래서 그냥 따릉이 탈까 생각 중이긴 한데 그래서 아 지금 아무것도 못 탔어. 그래서 친구한테 이제 조언을 들었는데 제대로 알아보고 사야 된다 이게 네. 그냥 막 싼 값도 아니고 조금은 이제 제대로 알아보고 좋은 거 딱 하나 마련해가지고 그걸 운동을 하고 해야지 좋다 해가지고 그래서 딱 맞게 진짜 뭐, 가보니까 네. 그죠 아 그래서 그냥 오늘 말고 그냥 네. 돌아가는 김에 맞아요. 그 여기 앞에 그 올림픽공원 앞에서 여기 산책하고 있어요 거기 근처 맞아요. 오늘 그냥 걸으려고요? 네 사실은 걷는 만큼 또 되게 힐링되고 네. 사실 좀 오늘 날씨가 생각보다 좋아요. 맞아요. 아 오늘 그러니까 아까 전에 숙소했을 때 너무 더워가지고 맞아요. 너무 더워서 그냥 잠깐 나왔는데 훨씬 더 시원하더라고. 근데 지금 올림픽공원에 저희 친누나가 있다 그래가지고 네 그냥 한번 가보려고도 하는데 전화를 해볼까? 네? 제대로 알아보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나와가지고 지금 그냥 용복이랑 그냥 걷고 있어 산책 중이야. 야소. 날씨가 좋아. 뭔 약속? 아휴, 사실 우리가 올림픽공원 이 가까운데 우와 제비다. 공원 가까운데 올림픽공원에 자주 막 오진 않았잖아요. 네 맞아. 아 사실은 그래서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저희 친누나가 나 이쪽은 안 가봤는데 이 여기는 잘 모르겠어. 대하? 아 사실 어제 용복이랑 저희 공과 가서 밥 먹고 왔거든요. 맞아 맛있는 밥을 먹었어. 진짜 먹을수록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건강한 음식을 먹게 된 것 같아. 같이 뭔가 가족이랑 같이 먹게 되는 기분이어서. 와 여기 너무 어렵다. 여기 어디 있니? 누나가 어디인데? 어디 계셔? 누나 여기 있대. 우리 지금 여기잖아. 응. 우리 한 바퀴 돌아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일로? 이렇게 돌아야 돼. 그러면 이렇게 가야 돼. 맞지? 어. 사랑이 탈까? 아, 나 자전거 타고 싶은데. 이렇게 타서 그냥 탁 하면 좋은데. 이런 거 막, 이런 거 1회, 그 뭐지? 그냥 잠깐, 이런 거. 초록색. 해보잖아. 저거 해보죠. 잠깐만. 그러면 걸어가야 되나? 그냥 걸어가야지 뭐. 걸어가지 걷자. 안녕하세요 저랑 찬미야 헬멧 샀어요. 커플 헬멧입니다. 커플 헬멧. 결국엔 자전거를 사지 않고 무슨 바이크가 있어요. 예 이제 공용으로 쓸 수 있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바이크 헬멧 커플링으로 했어요. 괜찮죠? 오! 아 근데 그래서 커플로. 한번 타보고 싶어서 한번 타볼까요? 네 오케이 렛츠고 용복씨 네 자전거 한번 출발하시죠. 네 제가 자전거 타는 모습을 찍어드릴게요. 네 저 거의 12년 만에 네. 탄 것 같아요. 너무 오래돼서 한번
도전해볼게요. 오케이. 자전거 타러. 잠깐 이거 내가 봐야 되나 이거. 어, 이거 어떻게 봐. 잠깐만. 내가 올림픽 공원 가서 찍자. 오케이 오케이. 어때? 좋아 좋아. 아, 올림픽 공원에서 만납시다. 오케이. 또 창미야 누나 만났습니다. 나 되게 앵그리 버드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앞머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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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냄새. 안 됐는데? 원래 괜찮. 아, 이거 좀. 내가 너네 타는 거 찍어줄게. 야, 누나 아, 머리 좀 해봐. 이거 뒤로 어떻게 머리 좀 어떻게 해봐. 돌리지? 뒤로. 누나 내 머리 좀 어떻게 해봐. 이렇게. 누나 내 머리 좀 어떻게 해봐. 아, 야 잠깐만 너무 못생겼어. 어? 너무 못생겼대. 어떻게 그러면? 아니 표정 찌푸리지 마봐. 깔끔해. 어때? 어 깔끔해졌어. 젠틀맨. 야 이제 깔끔하게 자전거 타볼까? 젠틀맨하게 생겼어. 너 우리 자전거 타는 거 잘 잘 찍어봐. 위에 보면 와이드랑 타이트 있어. 아 위에. 어. 어 근데 왜 둘이 갈라져? 누구 찍으라는 거야? 어? 장빈이 형. 아 누나 찍고 싶다 찍어. 둘이 저기 가가지고 이쪽 바라보고 나란히 한번 서있어 봐. 아, 카메라 보니까 오케이 오케이. 아까 저기 둘이 아래 있는 게 그림이 엄청 이뻤어. 아 이뻤어? 응. 저기 한 5분만 있을게. 야 용구야 일로 와봐. 봐봐 여기 딱 타고 있잖아. 밑에서 딱 밑에서 위로 딱 찍어봐. 딱 멋있게. 어때? 어깨는 내려. 어. 그리고 등 펴. 나와? 어, 강 나와. 이렇게? 자세로 멋있게. 나 아, 멋있게. 자. 오, 자동으로. 오, 자동으로. 야, 야. 우와, 됐어. 나 이렇게. 주먹이는 알아서 멋이 나오네. 봐봐, 봐봐. 주먹이 딱 손으로 반성을 했다. 주머니? 어, 야, 지금 그림 괜찮다. 어. 이게 이게 비밀이 있어 여기 안에. 주머니 속에 내 손 모양 이러고 있었어. 여기 주머니 속에서 이러고 있었던 거야. 이렇게 다 디테일이 숨어 있는 거야. 뭐 할까? 왜 둘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이쁘다. 뒤에 아무도 없어. 이게 그냥 저희 자전거 타는 모습을 전 꼭 찍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자전거 타면서 카메라를 못 들기 때문에 아, 그것 때문에 아쉬웠는데 우리 누나가 또 저희 자전거 타는 모습을 담아줘서 여보세요? 우리 자전거 타는 모습 보는 거 우리 스티가 진짜 오랜만일 텐데 그지? 그렇지. 난 진짜 오랜만인 것 같은데. 맞아. 아무튼 너 누나 열심히 찍어줘서 고마워요. 오케이. 이제 다른 데로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 이동. 뭔가 여기 어딘지 알아? 여기. 여기 처음 오네요. 여기는 올림픽 체조 경기장이야. 아 여기? 응. 우와. 봐봐 보여줘봐. 진짜 커요. 그지 여기가 관객을 몇 명? 한 12,000명에서 15,000명 정도를 데리고 할 수 있는 아, 엄청나게 큰 무대를 공연을 할 수 있는 곳이자 아, 체조 경기장인데. 아하 너무 하고 싶다. 너무 하고 싶지. 오랜만에 뭔가 새 앞에서 무대를 하고 싶다. 맞아, 올림픽 공원 돌다 보니까 이렇게 와 보게 됐는데. 하자.
와 근데 진짜 여기 공연하고 싶다 여기서. 큰 뭔가 콘서트. 또 이런 이런 큰 콘서트 해서 또 스테이 앞에서 큰 영향 주고 싶고. 맞아. 진짜 아 언제나 하겠지. 진짜 좀 더 열심히 해서 여기 꼭 우리 스테이 다 불러가지고 여기서 공연 한번 하자. 콘서트 난, 꼭 하자. 난 꼭 하고 싶다 진짜. 엄청 커. 이제 저희는 이렇게 이 경기장을 보며 꿈과 희망을 가지고 다시 숙소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자전거 좀 오래 탄 것 같은데 어때요 용구 씨? 너무 오래 타가지고 지금 다리 갔어요. 근데 또 타는 만큼 너무 재밌고 그지? 와 되게 뭔가 어려진 기분이에요. 나도 되게 근데 되게 힐링 됐어. 바람도 너무 시원하고 물론 날씨가 조금 덥지만 근데 또 이런 날씨가 또 언제 또 있어요. 맞아. 진짜 너무 좋았어요. 좋은 기회였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달려볼까? 마지막으로? 어. 그래. 좋아. 나중에 멤버들이랑 다 같이 와서 한번 타야겠다.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재밌네. 진짜 타고 싶다. 오케이. 렛츠 고. 오케이. 렛츠 고. 렛츠 고. 와 자전거 타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오늘도 타기로 했는데 아 혼자 이렇게 딱 음악 듣고 세이한테 추천 노래들 다 리스트로 플레이리스트로 만들어서 이렇게 노래를 듣고 있는데 와 진짜 생각보다 힐링이에요. 이렇게 자유로운 이렇게 자유로운 곳에서 이렇게 자전거를 탄다니. 너무 아름다워요. 스테이도 이렇게 재밌게 자전거를 타면서 또 친구들이랑 아니면 혼자 뭐 타면서 힐링하고 많이 풀었으면 좋겠어. 아무튼 스테이 안녕.